반갑습니다, 불자님들. 오늘은 제가 경북 예천에서 불사할 때 일어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제가 10년 전이었는데요. 불사지를 보러 이곳저곳으로 틀을 보러 다닐 때였습니다. 한 번은 경북 예천 주변에 있는 야산의 빈 공터를 보러 갔습니다. 그때는 겨울이었는데요. 눈이 조금 한 방울씩 내리기 시작할 한겨울 12월 달제 기억으로는 오후 한 3시 정도 된 걸로 기억합니다. 해는 아직 서산에 걸치지 않았고, 산 중에서 틀을 보는데 눈이 와서 처음에 산 굽이굽이 돌 때는 별 걱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서 틀을 보고 난 뒤에 다시 산길을 올려려고 하기 직전에 눈이 한방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산길은 오르락내리락 험한 비포장 도로였기 때문에 눈이 내리기 시작하자 제가 걱정이 좀 되었습니다. 아, 이제 저 눈이 많이 오기 전에 내가 빨리 이 산을 벗어나야 되겠구나. 산길을 벗어나려면 한 4km를 몇 구비의 산을 오르락내리락 넘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세워놨던 곳으로 이동을 해서 차를 타고 이제 길을 이동을 하자 금세 눈이 5cm 이상 10cm 가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방눈이 내리자 금세 길이 흰눈으로 덮이고 온 산이 나무와 들판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틀을 보고 이동하는 차로 이동하는 그 과정들이 한 20, 30분 이동이 되고 차에서 다시 4km를 산을 넘어야 되는데 첫 번째 산 고개는 겨우 넘었습니다만은 두 번째 산 고개가 저에게는 이제 마의 코스였습니다. 경사가 좀 가파르고 그런데다가 눈이 내렸으니 세개 페달을 밟고 차를 밟았지만은 사륜 구동도 안 되고 이륜밖에 안 되는 카니발 차였습니다. 그러자 산길, 두 번째 산길 중턱에서 다시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세우고, 눈을 직접 장갑을 끼고, 도구를 활용해서 차 바퀴 정도 올라갈 수 있는 눈을 제거 작업을 하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마치, 두 번째 산 정상까지는 올라가는 듯 했지만은 정상 위쪽에서 차가 미끄러지기 시작해가지고 한 5분 정도, 아니, 5분이 아니고 글쎄요, 한 10초 될까요? 차가 미끄러지는데 순간 제가 관세음보살을 외웠습니다. 관세음보살을 간절히 염원하면서 기도하고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서 가피로워서 도와주신다는 신념으로 순간 나는 이제 저 낭떠러지 산길을 떨어져서 이제 죽겠구나 그 생각이 들자 내가 떨어지면 차하고 같이 굴러야지 이 생각을 함과 동시에 그래도 관세음보살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제가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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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차가 미끄러지자
브레이크를 잡아도 소용이 없고 그대로 쭉 미끄러지는데 한 중턱 산 비탈 경사가 진 위에서 한 중턱 정도로 짧은 시간에 미끄러지면서 산 낭떠러지 쪽으로 뒤로 밀려나가는 기분이 들자 순간 이제 낭떠러지 떨어져서 굴러 떨어져서 이제 차와 같이 대굴대굴 굴르겠구나 한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순간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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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기도하는 순간 차가 갑자기 섰습니다. 낭떠러지에 굴러 떨어져야 되는 차가 갑자기 서니 제가 핸들을 잡고 있던 제가 어하에서 뒤를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서기에 돌아봤습니다. 도대체 거기는 작은 나무들만 산에 있었지 큰 나무가 없었기 때문에 나무가 뒤에서 받쳐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뒤로 보니까 나무가 아니라 큰 전봇대가 제 차를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게 차 뒤에 트렁크 쪽을 딱 받쳐주고 트렁크는 찌그러지면서 차가 멈춰섰던 것입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뒷바퀴는 산비탈 난간 쪽으로 약간 걸려 있고 비탈길에 세워졌던 전봇대에 트렁크 쪽을 쥐어박아 트렁크는 헤어 들어갔고 제가 나와서 보니까 참으로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아니었으면 제가 이 전봇대가 여기에 차가 걸리리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전봇대가 있는 줄도 몰랐고 전혀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참으로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저절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 목숨을 구해 주셨던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력의 일화를 지금도 생각하면 참으로 부처님 법을 전하기 위해서 오직 한 생각으로 불사포교했던 경북 예천에서의 그 불사일화 과정에서 터를 보러 다니다가 눈이 온그 눈길에서 참 다행히 제가 목숨을 다시 살수 있었던, 건질 수 있었던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력을 오늘 생각하며, 오늘 비도 촉촉이 내리는데, 그 10년 전, 눈이 내리던 그 산과 그 예천 경북 비탈길 눈과 그리고 그 시들이 생각납니다. 여러분들도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력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일어나더라도 간절히 기도하시면 어떤 사고에 직면해서든 혹은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하며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어려운 액난도 피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바라는 소원도 성취하시리라고 믿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나마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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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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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